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앞주름 지퍼 반바지의 앞판 제작에 이어서 뒷판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뒷판을 뜰 때는 앞판 떴던 패턴 위에서 다른 볼펜으로 작업을 하시면 가장 빠른데요. 왜냐하면 기본 선이 다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저는 뒷판 패턴을 기본 선을 지금 그리면서 뒷판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바지 길이죠, 그죠? 바지 길이. 자, 그리시고요. 품은 4분의 힙 더하기 1 앞판에 떴던 그 기본 선을 그대로 두고 뒷판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26이 되겠죠? 4분의 힙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자, 수치 예시를 든 힙 선을 힙 100을 넣어주면은 여기는 4분의 힙 더하기 1 그래서 26이 되고요. 기장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길이는 자, 4분의 힙 더하기 4로 두었어요. 그러면 자, 수치가 나아지겠죠? 자, 이거는 고무줄 뒤에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를 좀 길게 두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4분의 힙 더하기 4를 두었고요. 그다음 엉덩이 길이는 여기에서 20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기본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샷이죠, 그죠? 샷은 16분의 힙 빼기 1.5를 두었어요. 지난번에 자, 샷은 16분의 힙 빼기 1.5. 자, 이렇게 두고 자, 샷까지 나간 그 길이를 2등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습? 복습도 겸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2등분한 선이 바지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바지통은 이 통과 이 통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 같게 크기가 자, 이렇게 서로 같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고 이 선을 이렇게 목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굴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선은 대각선 그어서 직각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자, 여기까지가 뒷판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선을 저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또는 이전에 앞판 떴던 본에서 다른 볼펜으로 이제 이어서 패턴을 뜨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는 지금부터 뒷판 패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제일 먼저 바지 굽부터 먼저 정하세요. 제일 먼저는 뒷판은 앞판보다도 품이 커야 돼요. 커야 되는데 이 바지는 조금 밑이 넓은 바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뒷판을 자 이렇게 4cm를 나가주겠습니다. 여기는 4cm예요. 그러면 자 앞판 쪽에도 자 4cm가 자 나가는데요. 자 앞판은 자, 일단은 4cm 표시만 좀 해둘게요. 자, 이렇게 자,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자, 여기 앞샷 있죠? 샷 있는 부분에 다시 또 나가는데 이번에는 16분의 힙만 나가는 거예요. 앞판 패턴 뜰 때는 16분의 힙 빼기 1.5였는데 뒷판에는 그 선에서 다시 16분의 힙만큼을 나가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16분의 힙만큼 나가졌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뒷판의 중심선하고 이 라인은 어떻게 연결을 하시느냐면은 제일 먼저 자, 우리 여기 앞판에서 이렇게 직각 그은 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 앞판에 이렇게 직각 그은 이 선을 향해서 먼저 곡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뒷중심이에요. 뒷중심은 자, 우리 여기 바지 중심 앞 중심하고 여기 바지 중심선이 있는 곳을 2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2등분을 해주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2등분 되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이 선이 바지 뒷판의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앞판의 중심선이고 이곳은 뒷판의 중심선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품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품은 자, 이 힙선을 연장을 해주시고 좀 전에 뒷중심선을 그려주었죠. 이 선과 이 선을 가지고 직각을 찾아서 품을 바지 품을 이제 정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앞판에서는 품이 4분의 힙 더하기 1이었어요. 그러면 뒷판은 좀 우리가 고무줄 바지잖아요, 그죠? 앞판은 지퍼가 있어서 여유분이 별로 없지만 뒷판은 고무줄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판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뒷판은 요거는 이제 미디 길이었고요. 자, 뒷판의 품은 그러면 얼마를 잡느냐? 4분의 힙 더하기 3을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계산을 하시면은 자, 4로 나누면은 25에서 28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선을 좀 전에 바지 중심 그은 선과 중입선을 이렇게 같이 놓고 직각이 되도록 28이 되는 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뒷판은 품이 이렇게 정해졌죠. 그래서 바지 중심선과 엉덩이 라인, 힙 라인 선을 직각으로 이렇게 잡아서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되는 선만큼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뒷판의 바지 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정해주시고요. 그러면 마저, 자, 위쪽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위는 어떻게 하느냐? 또 위는 허리 라인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앞판에서는 지퍼가 있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허리 둘레가 필요했지만 뒷판에서는 고무줄 바지이기 때문에 다시 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힙은 자 4분의 힙 그러면 자 100에서 4분의 힙은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4분의 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과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선은 뭐 통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는데 바지 굴을 정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정해서 뭐좀 벌릴 수도 있고 물론요 벌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위에 4분의 힙이 되는 선 엉덩이 둘레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되는 선과 마주 떨어지는 이 선을 이렇게 잡아서 옆 라인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일자가 됐지만 또 일자가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바지 굴을 좀 작게 두었다면 또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바지 굴을 좀 벌려줬다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여기 선과 이 선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고무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고무줄이 아니라 그냥 바지였으면 이 라인이 이제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라인이 정해졌겠지만 지금은 뒷판은 고무줄 바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하던 거 마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 뒷 중심에 그 곡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실 때 처음에 자, 여기 뒷 사세서 이렇게 앞 사세 직각인 선을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선은 지금 여기 엉덩이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이 선을 이제 한 번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집에 그 S모드 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좀 축도자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는 잘안 되는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서 바지 뒤 중심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은 앞판에 그 바지 그 저기 허벅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뒷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 선과 이 선을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을 연결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서 자 먼저 곡을 넣어 주시고요. 곡자를 그려 주시고 이 앞판에 했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잡아 주셔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바지는 이 뒷판의 길이가 더 길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직으로 떨어뜨렸고 이것은 자, 대각선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요. 사선이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앞판에 비해서는 뒷판이 사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길이를 한 1cm, 0.5, 1cm 이렇게 같은 길이가 되도록 이렇게 자, 뒷판에 바지 그 통을 자, 그려줍니다. 허벅지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바지 허리까지 기본 선을 그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벨트 부분을 이제 깎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벨트를 앞판에서처럼 벨트를 그려주시는데 벨트는 4cm 벨트였어요. 그래서 자, 4cm가 되도록 허리 벨트 이렇게 그대로 내려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은 지금 이제 허리로 여기는 허리가 아니라 지금 힙이죠. 왜냐하면 고무줄 바지기 때문에 힙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고무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여기에 여유분이 좀 없으면 좀 날씬해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허리이기 때문에 이곳은 힙이 아니라 허리예요. 허리인데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많이 둔 거겠죠. 그래서 좀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여기 반, 4분의 힙이라고 한이 크기의 반인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려서요. 다트 부분은 2 내지 3cm, 이 길이는 한12 정도 되도록, 12 길이가 되도록 여기는 2 내지 3cm 다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2 내지 3. 그래서 저는 지금 2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트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에
뒷부분에 웰트 포켓이 있었죠. 그러면 그 웰트 포켓은 다시 허리 밑에서 한 5cm 내려간 선을 정해서 주머니 위치를 그려줍니다. 주머니 크기는 완성했을 때한뭐 11에서 12 정도 정해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 공간은 다트라고 해서 없어질 부분이에요. 잡아서 없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켓의 위치를 그릴 때는 이것을 뺀 크기만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서 웰트 포켓의 그 크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11에서 12, 그리고 여기에 그 폭은 1.5cm 이렇게 해서 웰트 포켓의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허리 벨트는 4cm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뒷판에 품은 4분의 힙 더하기 3cm를 두었고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뒷판의 사슴 16분의 힙, 앞판은 지난번에 했죠? 16분의 힙 빼기 1.5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지 뒷판의 패턴을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패턴을 제작을 하시고 나서 예쁘게 여름 반바지를 만들어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앞 지퍼, 앞 주름 반바지 패턴의 뒷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